야, 그냥 이렇게만 쓰는데도 괜찮네. 받는 피해 감소 없이 꺾인 기세만 넣었는데. 야, 그러면은 버바테 얘기를 좀 해볼까? 버바테 얘기를. 자, 일단 제가 같은 맹이 아니라 갖고. 맹이 아니라 갖고 카톡 사진으로만 대체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계신데요. 2일대로 꺾인 기세 3세진, 맨몸에 얽힌 적군제압, 폴선 수반 병무 상태. 이게 뭐 거의 이제 3세진까지 해가지고 똑같긴 한데 거의 다 비슷한데, 보통 여기에 이제 뭐 금범군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뭐 극적 재생을 주기도 하고, 혹은 호표기를 주죠 보통. 네, 이렇게 하셨다고 하네요. 원래는 금범 극적을 써봤는데 시너지가 잘안 터져가지고 딜도 좀 낮다. 그래서 꺾인 기세 솔선을 줬더니 더 좋더라. 요 호표기가 더 낫지 않을까? 호표기도 좋을 텐데. 암튼 꺾인 기세도 괜찮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요렇게 전보 사진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예전부터도 전보 이것들을 몇번 보여드리긴 했죠. 버파테가 가끔 나왔는데, 버파테가 나올 때마다 버파테는 승리를 해. 웃기게도, 잘 이기더라고. 첫 번째입니다. 빨간 강제방을 투드랩했어요. 금범군 들고 계시네. 금범의 극적을 들고 계신 이 조합으로. 원래 이렇게 해봤더니 별로였다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더라. 이제, 제가 보통 추천드리던 개척 덱은 하우현이 주장으로 가면서 황월령이 부장으로 들어가서 이 3세진 효과를 장세 속도가 발동률이 올라가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정이 이제 발동률이 올라가면은 사실 이게 제일 베스트이긴 해요. 예, 법정의 일전법이 정말 좋기 때문에 힐도 좋고 제어기도 다 없애버리고 하기 때문에 좋은데, 사실 이거를 시도하진 않죠, 사람들이 잘.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거쳐가는 덱이다 정도로만 봤었는데, 예전부터 제 방송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얘기를 했어. 이덱 티어 덱에 있던데 어떤가요?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근데 저는 잘 몰랐어. 아, 이거 그냥 저는 개척 덱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그걸 생각 안 했는데,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전보 보기를 하다 보면은 보여요, 가끔씩. 진짜 가끔씩 버바테가 보였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맹에서 버바테를 쓰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좀 써도 되겠냐 물어보고 가져왔습니다. 요런 거 강제방을 특히 잘 잡는다고 해요. 강제방 킬러라고 합니다. 일단 저도 사실 강제방 되게 잡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면 퇴사자의 솔선수범이 들어가면 강제방을 잡기는 너무 쉬워져요. 얘네가 막 태평도법이랑 신기묘탄이랑 의당홍심 이런 거다 그냥 이 오버의 답이 되거든. 그래서 퇴사자가 들어간다? 그럼 좋아. 저도 사실 잠깐 보여드리자면, 저도 뭐 좋아해요. 지금 싸운 거야? 아니죠. 뭐 잔피기봉 들어가긴 했는데, 암튼 강제방이나 뭐 이런 거 싸울 때잘 싸웁니다. 이건 좋네. 뭘 보여드려야지? 이게 병력 많네요. 병력 많은 상태로 28,000대 27,400 싸웠는데 잘 이기더라. 이게 이제 적재 솔선 이렇게 들어가서 여포 3세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좋더라. 여포 3세는 저번에도 이제 영상 하나 올라갔죠? 여태황이 있고 여각항이 있고 여하항이 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퇴사자가 들어가는 조합은 퇴사자 들어가는 3세진 조합 뭐 이런 거는 아무튼 이 솔선을 많이 넣어주기 때문에 이 강제방 상대로 좋더라. 그래서 좋은 효율. 아, 또 싸웠네요. 이렇게 이번에 이제 꺾인 기세와 솔선이 들어간 모습이네요. 잘 싸웠는데 되게 피해가 적죠. 이 정도 5천 정도 깎이고 뭐 일단 진급이 많이 돼 있어 갖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비 장비 가능 후
도원 방패 덱인데, 호용무전 절대 반격, 오만한 계획, 기영진, 함진영, 잔피기봉, 뭐 이런 거 있겠죠? 꽤나 잘 잡는 모습입니다. 아, 잘 잡네요. 18,000 대 27,600. 이건 너무 잘 잡는데? 그냥, 강제방 보이면, 무당비군 보이면 그냥 들어가겠는데? 야, 조가정인데?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 덱이? 승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조가정, 강제방, 도원방패, 이세 개를 봤는데, 공병으로 쓰고 계시네요. 공병으로 쓰고 계시는구나. 일부러 이렇게 하셨나? 공병으로? 보통은, 아, 법정이 들어가면 궁병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호표기를 안 썼구나. 아, 제가 착각했네요. 어쩔 수 없네. 금범군 대신에 꺾인 기세를 그냥 넣은 거군요. 그렇게 되면. 제가 법정의 병종을 생각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궁병 A. 야, 괜찮아요. 일단, 방패병 상대로도 병종 상성에서 우위를 이제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 뭐야. 한 5개. 5개 맞죠? 5개가 다이 솔선수범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장비가 솔선을 맞는다? 요거 답이 없어. 그리고 이제, 이 도원방패대기 기세 등등은 안 들기 때문에, 이법 하태를 쓰시는 분은 딱 서량철기한테만 안 들어간대요. 이번에도 제가 좀, 어제 말씀드렸던가? 요즘에 이제 시즌5가 되면서 맵이 넓어졌다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필드전이 엄청 심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정말 거의 필드전을 해. 그래서 상성을 보고 들어가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라도 잘 잡는 덱이 나오면 그 덱은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상대가 어떤 덱을 쓰는가에 따라서 카운터를 칠수 있다. 100% 카운터를 제대로 칠수 있다? 이러면은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하태 하시려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봤을 때 일단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병서랑 어딨지? 내가 이거 다운 안 받았나 보다. 이렇게 있어요. 병서는 백전 격궁 분업 무략. 아, 분업을 들었어요 또. 분험이 좀 다르네. 분험이 다르다. 분험이라는 조합이 있다. 분험이 그거 데미지 적게 받는 거 아니야? 바뀌었나? 이게 좀 바뀐 게 있어갖고. 맞네. 받는 피해 감소. 유지력을 되게 챙겼네요. 6% 받는 피해 감소 주는 거, 분험. 자, 그럼 법 하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